이번 영상에서는 메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조 방어형 피규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방어형 피규어들의 평균적인 스탯을 가진 피규어입니다. 그럼 메간의 일반 공격 스킬, 패시브, 귀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2.0, 노트 7.0에 해당하는 일반 공격입니다. 노트 2.0을 해금할 경우 일반 공격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노트 7.0을 해금할 경우 일반 공격 피해가 추가적으로 25% 증가합니다. 노트 4.0, 노트 9.0에 해당하는 스킬입니다. 노트 4.0을 해금할 경우 플레임 실드가 발동되는 동안 주변의 적의 공격 속도가 25% 감소합니다. 노트 9.0을 해금할 경우 보호막 25% 증가하고 플레임 실드로 준 피해가 40%를 보호막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5의 세트를 착용할 시 더 큰 보호막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간의 플레임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쿠라와 히마와리 같은 공격 버프를 가진 피규어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쿠라는 공격 버프 40%, 히마와리는 15% 증가합니다. 또한 5의 세트까지 착용하면 40%가 추가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럼 메간의 총 플레임은 5의 세트 40% 사쿠라와 같이 사용할 경우 40%가 추가적으로, 히마와리와 같이 사용할 경우 15%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1.0, 노트 5.0, 노트 8.0에 해당하는 패시브입니다. 노트 5.0을 해금할 경우 아군 소환물 소환 시 공격 125%만큼의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노트 8.0을 해금할 경우 적 소환물 소환 시 동일 효과가 발동됩니다. 메간의 보호막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간의 보호막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규어는 해리와 레이가 있어요. 해리는 스킬을 쓸 때마다 레드와 블루 폭탄물을 소환하고, 레이는 3초마다 택배군 소환물을 소환을 합니다. 레이하고 해리하고 같이 쓰면 든든한 메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3.0, 노트 6.0, 노트 10.0에 해당하는 귀속입니다. 노트 6.0을 해금할 경우 자신의 방어가 10% 증가하고 기본 SP가 20% 증가합니다. 한여름 배지하고 같이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SP를 모을 수 있습니다. 노트 10.0을 해금할 경우 피격 시 35% 확률로 받는 피해가 50%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오이와 무기약 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메간의 플레임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이 세트, 무리약 세트 중 효과 중 치료가 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내구도 챙길 수 있는 샘플입니다. 더 많은 샘플들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PVE를 통해서 메간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and on. Create a song. I don't wanna miss a beat.